안녕하세요. 테크노트북 끝난지 PD입니다. 우리는 청소기를 생각하면 모터를 이용한 공기 흡입식 진공 청소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최근에 펀딩 사이트 와디지에 이름도 생소한 롤러 석션 시스템을 적용해서 롤러의 수축성과 흡입력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등장했습니다. 청소기의 이름은 하이제로인데요. 이 녀석이 흥미로운 점은 청소 방식보다 액체와 고체를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청소기치고는 심플한 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설명서인데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청소기 본체, 청소기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롤러, 배터리, 뭐 청소 도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고체 오물통 같은 게 있고 위쪽에 연결하는 손잡이, 전원 어댑터, 충전 스테이션 바닥 부분이고 충전 스테이션 뒤쪽에 결합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구성품을 다 결합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곡선형이 들어가서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도 조금씩 나요. 일단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 상단으로는 네,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빼면 네, 거의 바닥에 눕듯이 이 정도까지 각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는 네, 이 정도가 돌아갑니다. 하이제로 청소기의 롤러 석션 시스템은 물을 이용하는데요. 이쪽에 깨끗한 물을 담는 물통이 있고 이쪽에 깨끗한 물을 담아주고 청소를 하면 이 깨끗한 물이 아래쪽에 있는 롤러까지 가서 이쪽에서 롤러를 계속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액체나 더러운 물질이 계속해서 흡입이 될 거잖아요. 그런 액체는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오물통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흡입되는 고체 이물질은 이 아래쪽에 담겨지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고체 오물통이 있습니다. 이 고체 오물통에는 이 받침대가 있고요. 이 기본 받침대에 이렇게 결합해주고 위쪽에 일회용 또는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물통을 놓게 돼요. 그러면 청소가 끝나고 나서 이 일회용 이 녀석만 꺼내주면 바로 버리면 되는 거죠. 하이제로 청소기의 조작은 상단 손잡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물결 표시는 한 번 누르면 1단, 두 번 누르면 2단인데 1단과 2단은 파워의 차이가 아니라 물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냐의 차이입니다. 즉 2단에서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깨끗한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지거나 오물통에 오물이 꽉 차게 되면 LED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경고 메시지는 청소기 하단에 있는 LED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손잡이에 있는 LED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청소기에 양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다 남은 커피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사과즙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약간의 찐득함을 가지고 있는 간장에 시리얼을 말았어요. 네 번째 테스트는 날달걀입니다. 반으로만 쪼개진 달걀이 조금 커서 손으로 깨트릴게요. 날달걀은 점성이 굉장히 높아서 청소를 할 때 찐득찐득 붙는 게 굉장히 싫은데 이 녀석으로 밀고 나니까 찐득함이 남아있지 않아서 좋네요. 다섯 번째는 라면을 삶았습니다. 먹다 남은 라면이 아니라 그냥 삶아서 바로 부어서 그런지 면이 길다 보니까 청소기 안쪽에 조금 걸린 부분도 보이네요. 지금 다섯 가지 테스트를 끝낸 롤러의 상태를 보고 계신데요. 롤러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놀러를 거쳐서 다시 오물통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놀러를 계속 씻어주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테스트는 일반적인 바닥 청소입니다. 이 녀석이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물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정말 바닥에 있는 더러운 거, 먼지 이런 게 고체통이나 오물통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기는 소음도 중요하니까 소음 측정도 해볼 텐데요. 먼저 50cm 앞에서 청소기를 돌려볼게요. 다음 소음 측정은 2m 앞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60dB 조금 넘고 있어요. 하이드로 청소기로 청소기를 해보니 기본 무게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실제 무게감을 많이 느낄 수는 없어요. 이동간에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때는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롤러 바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끝마친 이후에는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거치대에 꽂아주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반려동물의 소변이나 냄새가 있는 음식물 등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다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하이제로 청소기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녀석을 받았을 때 사실 믿지를 않았어요. 고체와 액체를 동시에 흡입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싹 빨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보통의 청소기는 뭐 70dB를 훌쩍 넘어가고 조금 시끄러운 녀석은 80dB까지 넘기도 하는데 60dB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청소를 하는 걸 보는 사람도 쾌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청소 테스트 영상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너무 긴 면이나 너무 큰 고체는 살짝 뭐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안쪽에 살짝 엉키는 뭐 그런 현상도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액체와 고체를 청소할 때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 꼭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물청소, 즉 먼지를 청소하는 거죠. 물청소를 할 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청소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헤드의 좌우 움직임이나 각도가 밑으로 위로 꺾이는 정도를 볼 때 다양한 장소를 뭐 청소하는데 크게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이제로 청소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 영상이 협찬을 받은 브랜디드 컨텐츠, 뭐 흔한 말로 유료 광고가 들어간 영상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테스트했던 그 결과를 그대로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청소기와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한 하이제로 청소기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